안녕하세요, 몽그리네입니다. 네, 오늘은 체리 모양 커튼 타일을 준비해 봤습니다. 커튼 묶으실 때 이렇게 커튼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흔히 묶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연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체리가 주는 상큼한 느낌이 있어요. 색감도 예쁘고, 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잘 어울려요. 색깔이 있는 커튼도 무채색 커튼도 포인트 있게 귀엽게 잘 어울리니까 네, 구독자분들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저는 다홍색하고 핑크색 두 가지 만들어 봤고요. 뜨시는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까 기본 코바늘 기초 숙지하신 분들 한해서 초보분들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준비물 안내해 드리고 시작할게요. 매직링 만들어주세요. 네, 일단 짧은뜨기 7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하시고, 매직링 조여주세요. 네, 2단은 짧은뜨기, 늘려뜨기, 7번 해줄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빼뜨기 없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시링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짧은뜨기, 늘려뜨기는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두번 해주는 거예요. 우선 짧은뜨기 한번 하시고요. 표시링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네, 초코 표시를 하시고 지금 같은 자리에 한번 더 짧은뜨기, 짧은뜨기, 늘려뜨기 한번 했고요. 뒤에 실 감추고 같이 떠주세요. 짧은뜨기, 늘려뜨기 두 번. 그다음에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이제 짧은뜨기, 늘려뜨기. 7번 쭉 해주시고요. 3단은 짧은뜨기 한 번에 짧은뜨기 늘려뜨기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7세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고 표시링 표시해주세요. 짧은뜨기 한 번, 그 다음에 짧은뜨기 늘리기 한 번. 요게 한 세트예요. 나머지 이제 6세트를 하시면 되세요. 짧은뜨기 한번 하시고, 짧은뜨기, 늘려뜨기. 요거를 반복으로 해서 끝까지 하시면 되세요. 짧은뜨기 한번, 늘리기 한번. 네, 짧은뜨기 한 번, 늘리기 한 번.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뜨시고요. 표시링 빼주시고요. 이번 단은 짧은뜨기 두 번에 늘리기 한 번, 이렇게 7세트 하시는 거예요. 짧은뜨기 한
하나 표시해 주시고요. 짧은뜨기 두 개. 그 다음에 짧은뜨기, 늘려뜨기 한 번. 이렇게 짧은뜨기 두 번에 늘리기 한 번이 또 이렇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나머지 세트. 짧은뜨기 하나, 둘. 그다음에 늘리기. 네, 이렇게 해서 쭉 여기 표시링 전까지 짧은뜨기 두 번, 늘리기 한 번. 이렇게 쭉 하시면 되세요. 이제 다 뜨셨으면 표시링 빼주시고요. 이제 5단은 짧은뜨기 한 번, 그리고 짧은뜨기 늘려뜨기 한 번, 짧은뜨기 두 번. 이렇게 해서 7세트를 하시는 거예요. 짧은뜨기 한 번, 늘려뜨기 한 번, 짧은뜨기 두 번이니까 짧은뜨기가 총 3번이에요. 합치면 3번이고, 이제 늘리기 한 번. 이렇게 이제 짧은뜨기를 3개를 나눠서 이렇게 떠줄 거예요. 우선은 짧은뜨기를 하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표시링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늘리기. 하나, 짧은뜨기 늘리기 한번 해줬어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두 번. 요게 이렇게 한 세트예요. 짧은뜨기 한 번, 짧은뜨기 늘리기 한 번, 짧은뜨기 두 번. 이제 나머지 6세트를 이제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늘리기, 그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둘. 네, 나머지 세트 표시링 전까지 이제 쭉 하시고 오세요. 네, 다 하셨으면 표시링 빼주시고요. 이번엔 짧은뜨기 4번 해주시고, 짧은뜨기 늘려뜨기 한번 이렇게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표시링 다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짧은뜨기 둘, 셋, 네, 타시고, 짧은뜨기, 늘려뜨기, 한 번. 이렇게 이제 한 세트 했고요. 나머지 6세트 표시링 전까지 하시면 되세요. 하나, 둘, 셋, 넷, 늘리기, 하나. 네, 여기까지 다 뜨셨으면은 7단부터 이제 15단까지는 증감 없이 쭉 짧은뜨기로만 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시링 빼주시고요. 짧은뜨기 해주시고, 그다음에 증감 없이 짧은뜨기를 쭉 해서 15단까지. 15단까지 쭉 뜨시면 되세요. 네, 15단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 16단은, 짧은뜨기 4번 하시고, 줄이기 한번, 요렇게 7세트 할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둘, 3, 4, 다시고 줄여주시고, 네, 여기 이렇게 한 세트고요. 나머지 6세트 또 해주세요. 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줄이고. 표시링 전까지 이제 같은 방법으로 쭉 해주세요. 네. 이번 단은 이제 짧은뜨기 3번에 줄이기 한번 이렇게 할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하시고 줄이기. 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하고 줄이기. 네, 쭉 해서 표시링 전까지 하세요. 하셨으면 표시링 빼시고 이제 이번 단은 짧은뜨기 두번 하나 둘 하시고 한번 줄여주세요. 네, 짧은뜨기 하나 둘, 줄이고, 같은 방법, 짧은뜨기 두 번에 줄이기 한번 쭉 표시링까지 하시고 오세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중간에 솜을 한번 채워주고 올게요. 이번 단은 짧은뜨기 한 번에 줄이기 한 번, 이렇게 7세트 할게요. 짧은뜨기, 하나, 줄이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줄이기 하나. 네, 이렇게 해서 쭉 표시링까지 쭉 하세요. 네, 마지막 단은 짧은뜨기만 줄이기만 7번 할 거예요. 자, 짧은뜨기 줄이기 하나. 일곱 다 하셨으면 실 잘라주세요. 그다음에 저는 이 위에 비어 있는 솜더 채우고 올게요. 겸자가위로 해서 이렇게 더 빵빵하게 좀더 채워줄게요. 네, 솜다 채우셨으면 돗바늘에 실을 이렇게 끼시고요. 코에 V코 코에 바깥 반코만 걸어서 조여줄 거예요. 여기 바깥에 있는 지금 이렇게 V 한 코잖아요. 바깥에 있는 한 코, 반코 이렇게
여기도 반코. 이렇게 반코씩 걸어서 조여줄게요. 반코 하셨으면 쭉 당겨주세요. 당겨서 이렇게 오므르시고 구멍으로 넣어서 나머지 실 정리해주세요. 이제 얼굴 표정을 해줄 건데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번째 줄에 눈부터 이제 수를 놔줄게요. 11번째 줄에 들어가서 저는 한 3번 정도 이렇게 3줄 정도 되게끔 눈을 만들어 주시고요. 네, 눈다 하셨으면 이 눈에서 하나, 둘, 셋, 넷, 4칸 띄워서 또 눈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네, 다 하셨으면 바로 한칸 이동해서 이렇게 스마일 얼굴 해줄 건데요. 우선은 옆에 한 칸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하나, 둘, 두칸 띄어서 들어가시고 그 아래 가운데로 한 줄이 나올 거예요. 하시고 지금 이 실이 나왔던 거 같은 곳으로 실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웃는 표시 해주시고요. 나머지 실 정리해 주세요. 네, 흰색 실로 눈 옆에 한줄 이렇게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정리해 주세요. 이제 볼터치 넣어줄게요. 눈 옆에 한칸 띄워서 한칸 간격으로 해줄게요. 네, 이제 이파리를 만들 건데요. 이파리는 두 개를 만들어서 이제 겹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선 하나 만들게요. 고리 하나 만들어 주시고, 사슬 14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14. 네, 14개 다 하셨으면, 이
사슬 코 하나 둘, 두 번째 칸 하나 건너뛰고 두 번째 칸 반코 걸어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했고요. 그 다음 옆에 여기 지금 첫 코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표시해주세요. 네, 저는 그냥 진행할게요. 여기 짧은뜨기 하나 했고요. 옆에다가 짧은뜨기 한 번 더. 짧은뜨기 이제 두 번이에요. 그 다음 옆 코에 긴뜨기 하나 해줄게요. 실 한 번 감으시고요. 넣어서 실을 가져오고 세 줄이 됐을 때 한꺼번에 통과. 이렇게 해서 긴뜨기 하나 했고요. 이제 옆에는 한길 긴뜨기 할 거예요. 한길 긴뜨기도 이제 한 번만 감아주시고 옆 코에 들어가서 실을 가져와 주세요. 이제 세 줄이 됐을 때 두 줄만 통과해 주세요. 남은 두 줄 다시 실 가져와서 통과.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 하나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길 긴뜨기를 여섯 개를 해줄 거예요. 두길 긴뜨기는 실을 두 번 감아주세요. 두 번 감아서 그 옆 코에 들어가서 실을 가져와 주세요. 네.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실을 감아서 두 줄만 통과해 주세요. 그러면 세 줄이 남아요. 그 실을 다시 가져와서 또 두 줄만 통과. 그 다음에 또 가져와서 두 줄 나머지 다 통과.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길 긴뜨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 감고 옆 코에 들어가서 실을 가져와서 두 줄만 통과. 또 실을 가져와서 두 줄만 통과. 또 두 줄 통과. 네, 이렇게 해서 두 길 긴뜨기 두 개 했어요. 또 두 번 감고 옆에 가져와서 두 줄, 또 두 줄 통과, 또 두 줄 통과. 이제 나머지 세 개 두 길 긴뜨기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두 길 긴뜨기 여섯 개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길 긴뜨기 할 거예요. 실 한 번 감고 들어가서 두 줄 통과, 두 줄 통과. 그 다음 긴뜨기 실 감고 들어가서 나머지 세 줄 다 통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한 코가 남았는데요. 여기다가는 짧은뜨기를 세 개를 같은 자리에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둘 같은 자리에 두 개 또 같은 자리에 세 개. 그래서 한 자리에 짧은뜨기 세 개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 맞은편은 지금 여기 해왔던 거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지금 짧은뜨기는 여기 한 곳에 다 들어갔으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긴뜨기 해줄 거예요. 실 한번 감고 들어가서 뒤에 남은 꼬리실 같이 떠줄 거예요. 이렇게 안고 나머지 다 통과 긴뜨기. 실 한번 다시 감으시고 한길 긴뜨기. 뒤에 실도 감고 두 줄 통과, 두 줄 통과. 그 다음에 이제 두 길 긴뜨기예요. 실 두 번 감고 두 줄, 두 줄, 두 줄. 네, 나머지 두 길 긴뜨기 다섯 번 해주세요.
두길긴뜨기 다 하셨으면 이제 한길긴뜨기 네, 한길긴뜨기 옆에 긴뜨기 실 한번 감고 들어서 모두 통과 네, 그 다음에 짧은뜨기 옆에 짧은뜨기 그 다음에 마지막 짧은뜨기 네 그런 다음에 아까 첫 코에다가 그냥 이렇게 걸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같은 잎을 두 개를 만들 건데요 두 개를 맞대서 여기를 이렇게 좀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잎은 줄을 좀 길게 남겨주세요. 저는 좀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좀 길게 남겼어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예, 영상 돌려서 하나 더 이제 이파리 만들어주세요. 예, 이렇게 이파리 이제 두 개를 떴고요. 하나는 많이 길게 남겨뒀던 이파리고 이렇게 나머지 하나고요 지금 이 이파리 보시면 여기가 겉면이에요 여기가 안면이고 겉, 안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보시면 두 개를 이제 겹쳐서 빼뜨기로 쭉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이제 이 안면끼리 이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안면 그 다음에 여기 첫 코, 첫 코에 들어가고 그 뒤에 코, 그 뒤, 뒤, 그 뒤는 이제 마지막 코가 되겠죠? 이렇게 만나게 하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세요. 여기 아니, 우선 쭉 빼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옆에 코 들어갔고 그 뒤에도 옆에 코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실을 가져와서 여기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옆코 들어가고 그 뒤에도 옆코 뒤에 이렇게 들어가서 빼뜨기 그 옆에도 그 옆에도 들어가고 빼뜨기 또 옆에 뒤에 들어가서 빼뜨기 옆코 뒤 들어가서 빼뜨기 여기서 빼뜨기에서 쭉 끝까지 오세요 네, 끝까지 쭉 오셨으면 실을 쭉 빼주세요. 그리고 요, 이제, 실로, 이따 줄기에다가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바느질 해줄 거고, 요 나머지 이 실은 여기서 그냥 정리하셔도 되세요. 그냥 돗바늘에 실 끼신 다음에요. 요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실 사이사이마다 해서 실을 감춰주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감춰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파리는 이렇게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이제 줄기를 만들어 줄 건데요 우선은 사슬 7개를 해줄 거예요 근데 우선 먼저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바느질을 할 정도 요 정도 길이 한 20cm 정도, 20, 30cm 정도 남기신 다음에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을 7개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신 다음에 이렇게 사슬 7개, 머리 따은 거 같이 이렇게 사슬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7개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뒷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었어요. 여기는 그대로 있고 여기 뒤집은 거예요. 뒤집은 상태에서 반을 접어주세요. 앞으로 반 접어주시면 처음에 사슬 만들었던 첫 사슬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V 해서 다 사슬이 보일 거예요. 요 첫 사슬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첫 사슬에 짧은뜨기 해줬어요. 그리고 그 옆에 짧은뜨기, 옆 사슬도 짧은뜨기. 그러면 옆에 또 보일 거예요. 짧은뜨기. 아, 옆에 또 이제 사슬 보일 거예요. 여기다 또 짧은뜨기, 또 짧은뜨기. 지금 네 개 했어요. 짧은뜨기. 그 다음에 그 옆에도 또 사슬이 보여요. 짧은뜨기. 이렇게 보시면 옆에도 또 짧은뜨기. 이거 사슬. 그리고 그 옆에도 보시면 또 이렇게 사슬이 보여요. 짧은뜨기. 지금 아까 사슬 만들었던 사슬 7개 만들었던 곳에 짧은뜨기를 쭉 7개를 해줬어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7 마지막 짧은뜨기 하시면 여기가 지금 이제 첫 코예요. 네, 잘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에서부터 뒤에서부터 세어서 가시면 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에다가 또 짧은뜨기. 여기서부터 쉬워요. 그냥 쭉 계속 코가 잘 보이니까 보이는 코에 계속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세요. 짧은뜨기. 빼뜨기 없이 계속 짧은뜨기 하시는 거예요. 짧은뜨기. 짧은뜨기. 여기도 짧은뜨기 계속 쭉 짧은뜨기로 계속 올라가 주세요. 그럼 이렇게 점점 길어질 거예요. 그래도 짧은뜨기 계속 짧은뜨기 해주세요. 네, 저는 저희 집 커튼에 이렇게 묶어 보니까 한 50cm 정도가 적당했는데 집에 커튼 한번 묶어 보시고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묶어 보시고 이제 적당한 길이 됐을 때 이렇게 잘라주세요. 저는 50cm 정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체리 열매에다가 요거를 이제 달아주시면 되시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그러니까 줄임으로 들어왔던 부분 말고 처음에 코늘림 하면서 시작했던 부분에다가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1단, 2단, 3단 이렇게 이제 나선형으로 쭉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1단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가 보일 거예요. 여기가 끊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할 거예요. 하시는 방법은 열매 이렇게 가로로 한 코 정도 이렇게 잡아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줄기 향고. 그다음에 아까 이렇게 나왔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옆으로. 그다음에 또 줄기에 이렇게 한코 잡고. 요거를 반복적으로 쭉 해서 동그랗게 이제 바느질을 해주세요. 나왔던 곳 들어가서 다시 옆으로. 브이코 들어가서 잡아당겨 주시고. 이렇게 다 하셨으면 지금 마지막에 나왔던 실 마지막에 나왔던 곳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실을 정리를 해주세요. 네,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이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여기는 처음 시작했던 곳이라서 이렇게 사슬 반 코씩 남아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 한코 걸어서 이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세요. 아까랑 똑같이 여기 이렇게 원형 표시되어 있고, 처음에 저는 여기서 시작할게요. 이 남은 반코에다가 걸어가지고 쭉 바느질 해주세요. 이제 아까 만들어 놨던 그 이파리를 달아줄 건데요. 위치는 이제 적당한 선 봐가면서 달아주시면 되시는데, 저는 너무 멀리 떨어진 것보다 조금 가까이 붙은 게 더 이쁜 것 같아서 요 정도에다가 달아줄게요. 바느질은 하시는 방법은 여기 줄기 편물에 한 땀, 요 이파리에서 한땀 이렇게 흔히 하는 바느질 방법으로 하시면 되세요. 한땀 하시고, 이파리, 한땀 들어가고,
제대로 잘 됐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잘된것 같으면 나머지 실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열매 쪽으로 다시 가서 정리를 해줄게요. 네, 얼굴 자수는 저는 이제 하나만 했는데요. 두 개 다 자수를 놔줘도 너무 귀여우니까 이제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시고요. 네, 요렇게 이제 해서 영상이 마무리가 됐고요. 네, 구독하시는 분들도 예쁘게 만드시길 바랄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